진짜 살인하기 좋은 집이다. 이거 하나 주고받고 모르는 집이다, 이 집이. 그래. 여기 누구 집이야? 누구 방이야? 아, 그럼 그 창고 집으로. 저건 뭐야? 그 종교를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여기가 요지라. 아니, 그거는 그... 어, 여기가 요지인데. 여기서 시작이 모든 게 다 됐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그 3년 전부터인가 뭘 해도 자꾸 사고도 자꾸 나고 그 점집도 자주 다녔거든요. 제가 작년에 구술했는데 돈을 좀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뭐 이제 나중에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제 무료로 이제 해주는 점사 이런 거 가갖고 이제 물어보면 신을 받아야 되는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긴장이 돼갖고 하여튼 옛날에 입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무당 중에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던데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성금은 입금하라 해갖고 바로 이제 구술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전화로 하니까.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돈을 예, 돈을 예. 얼마나 이게 돈을 한 800 정도 줬어요. 가니까 이제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대화를 했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세 분이 계시던데 무당이 여성분, 선녀분 계시고 한 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말도 너무 불편하게 하시고 원활하게 근데 이제 그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네. 가야 된다. 네. 40대 이후로 네. 저를 본인은 뭐 싫어 보시긴 하셨나요? 그때? 아니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종이를 이렇게 꾸며진 거에 덮어 씌우더라고요. 뭐 느껴지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근데 안 느껴져서 안 찢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걸 왜 못 느끼냐고. 너가 잘못된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받아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제 제보가 들어왔을 때 신내림을 해드리진 않잖아요, 저희 채널이. 예. 근데 사실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눈썰미가 생기던데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잡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거든요. 누가 얘기해 주시길래 저는 걸어놓으면 좀 이래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가 불러드린 거 딱히 그 구슬만 통해서만 된 건 아닌 것 같거든.
남자 하나가 자꾸 앞에 서는데 몸이 안 좋은 남자 하나가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고 몸이 아까 올 때부터 자꾸 몸이 자꾸 뒤틀려 내 몸이 드실까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이게 다 뭐요? 네. 무당이구만, 무당이라. 응? 이건 다 뭐요? 좋다라는 건 다 갖다 놓은 거요? 네. 제자요? 예. 제자냐고? 아니요. 그럼요. 오다 보니까는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무덤이다. 온 사방으로 부정이라는 부정, 좋다라는 거는 무당이 해라는 거는 다 해놓고, 맞잖아요. 이게 뭔 줄 알고 너 이렇게 해놨나? 누가 이래놨는데 아까? 호랑이 어떤 무당 분이 얘기하시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귀를 물러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근데 저게 호랑인지, 산에 사는 영산인지, 영인, 진짜 호랑인지, 신령인지, 아니면은, 신령을 둔갑한, 사령인지, 본인들이 알아? 그리고, 최씨 가정에, 아버지, 몸이, 장에, 사지가 조금 틀어져서, 이래, 영적으로 이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구였어요? 제 형제 중에, 내 선반비로 3년 살다 간 있지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다고요?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내가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 와 있고. 그래. 그리고 이 집은 네 거 내 거 없이 남의 거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다, 이 집은. 맞지요? 아버지가 자꾸 길에서 주워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죽은 사람의 물건인지 진짜 아까 말했듯이 악령이 실려가지고 악기가 실려가지고 있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다 갖다 놓으니까 내가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때로는 다른 홍신이 실려 있다 보니까 아들의 이 아들의 어떤 자리를 박탈해 버리고 아버지인지 친구인지 내 아랫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응? 많이 좀 혼나야겠다. 내 자신도 하나 못 다루면서.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고, 이거는 온전한 우리 현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이 없다. 선을 도를 너무 넘었다 이미 아니가? 네 맞습니다. 맞죠 아버지? 네. 이러다가 저 아버지가 네 손에 죽겠다 잘못했다가 아빠가 보면 어찌 보면 또 저게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런 거 신청했나 싶지만 그죠? 아들 지 스스로도 살라고 그랬다가는 자기도 큰일 날 것 같고 지가 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지 스스로 지금 서서히 삥이 틀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 어찌 보면 이게 진짜 SOS예요. 살려달라고. 되내게. 진짜 살인하기 좋은 집이다.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아. 모른 집이다, 이 집이. 버리라니까. 그 밑에 받쳐봐. 여기 누구 집이에요? 누구 방이야? 아, 그 창고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저건 뭐야?
이거는 뭐라고 사놓고 아버지가 그 종교를 하나 믿고 있는데 그 대순실 여기가 요지네. 예? 여기가 요지라. 아니 그거는 그 예. 어 여기가 요지인데 여기서 시작이 모든 게 다 됐는데 오래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 모든 게 시작되었다 하잖아. 그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종교를 빙자해서 예.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네. 이 많은 식 가구 중에 왜 내가 하필 저걸 꼽힐까? 여기 이게 여기 여기가 아빠 신당이라고. 어찌 보면 어? 아들이 하는 행위나 본인이 하는 행위나 똑같다고. 아들은 아들 방법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믿고 사는 거고. 당, 아들 신당은 저 입구 신당 있다 이가. 아빠하고 제일 먼 곳 거리 입구가 그 다 모아놨다 이가. 예. 아버지는 조용히 이 방과 이 방을 넘나들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 하면 구슬 해봐도 똑같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계속 이 일을, 이 행위를 행하실 거고, 그죠? 예. 어, 나는 아들 살려보겠다고 용을 써본들 이 신명에서 당신이 믿는 건 여기인데 신에서 열어줄까? 안 열어주겠죠? 어. 맥락은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예. 어? 자. 이거 그걸 보대로 본떠서 나와가지고 니 목 물고 죽이면 어떻게 할래? 뭔 놈의 항아리를 하는 항아리는 다 진을 쳐가지고 여기에 다 앉아가. 어? 아 이거 소금. 그러니. 예. 그냥, 그냥 걸어놓으세요. 니가 해라. 아 새끼야. 힘들을. 못 같이 아버지 나가 마흔이다. 야, 현우야. 예. 그 무당들이 부모한테 잘하면은 복이 온다 소리는 안 하더나? 어? 제대로 된 무당이가 그게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신당만 있으면 무당인 줄 알아. 어? 아버지는 아래 위 좌우도 못 가리키는 것들이 무슨 무당 짓 하고 있는데, 어? 어른도 성기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 어? 어른 성기라는 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이 무슨 무당이라고, 어? 니한테 신을 모시라, 안 모시라 한다더노, 어? 니가 그따 보니까 그런 무당한테 간 거야. 그 무당들 욕할 거 없어. 죄송합니다. 너 그따 안 하고 주고 싶어, 지금, 내가? 아니. 아버지 보고 해주는 거야. 아버지 죽을까봐, 새끼야. 아, 예. 부적이라고 봐야 돼. 형상이니까. 어, 그냥 떼주면 돼. 그냥 떼줍니다. 너무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 없어. 이게 지금 다 잡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나눠서 해야지. 일로 와봐. 너 앞에 앉아봐. 앉아. 너는 대를 잡히면 몸은 움직일 거야. 이미. 네. 어. 근데 혈이 다 열려 있어. 근데 신혈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기혈이 열려 있단 말이야. 아. 이미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신인지 귀신인지 분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에 도깨비 눈을 그릴 거야 지금부터. 너희 여기 혈기 혈기마다 귀혈이 여기 딱 여기거든 네가.
그러니까 네가 보는 거에 미치는 거야. 아 예. 눈으로 보는 거. 예. 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다 흡수를 하는 거야. 눈으로 다 빨아당긴다고 너는. 네가 폭행장물을 딱 보면 그걸 흡수를 해서 오늘 집에 와서 딱 쓴다고. 네. 어? 우리가 병원을 가도 약을 처방해도 그 사람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어 처방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거 다 성향을 보고 하재. 네. 그런 거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네, 네. 어, 네가 여태까지 한 모든 행위가 그 격이다. 어릴 때부터 막 부지르고 싶고 막 그래. 너는 범죄의 뭔가, 모든 뭔가 걸 애를 봐도 쫓아내고 싶고 죽이고 싶고 어, 더 잘한다 잘한다 싶고 잘못을 해갖고 옛날에 살짝 했는데 어, 진짜 죽을 뻔한다 진짜 그러면 그 충동이 자꾸 생긴 거예요. 야, 죽을 때까지 패고 싶다는 생각 막 그런 게 막 들었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게 열려서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여줘.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 늘 아버지 곁에서 하고 있지. 근데 모르겠지? 네, 모르겠어. 자, 그러면 쌤이 기운을 여운 데는 눈이 따갑고 뭔가 몽롱해지는데. 응, 몽롱해지지? 예. 몽롱해지는 건 느꼈어. 왜 여기서만 안 하면 되거든. 카메라 앞에서만 안 하면 되거든. 이는 방송에 나가 겁나라. 이 모든 것이 예, 시, 이제 신청을 졸라 해놓고 이제 쓰기까지 다 써놓고 이제 겁난다. 어. 여태까지 무당들을 만났다. 멋이고 다 만나가지고 어, 네 말에 다 쏘아줬다. 그 무당들은 그자 딱 네 만족의 점사를 봐주지. 어. 맞지. 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예. 그지? 예. 촬영의 진행을 해 마라. 어?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진행하면 진행하는 거고 말만 많은 거지. 네 고집에 똥꼬집에 인간 네 똥꼬집에 오늘 계속 고집을 예. 부려봐. 네 몸만 아파. 왜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야기해 볼까? 실려야 되는데 지금. 엑소 볼, 엑소 나 유튜브 볼 때 뭐 실려가 뛰고 뭔 네. 소리가 나고 막 으윽 하고 네. 이거 아이가? 네, 그럼 네 머리 안에는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 네, 지금 어, 왜 나는 안 되지? 어, 내 몽롱하고 이게 뭐지? 쌤도 네가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네. 너는 딱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한테 지금 머리에 어 로딩 중인 거야. 뭐지? 로딩 중 돼버린 거야. 아니 근데 촬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본인 치료하는 날인데 그것만 신경 쓰시고 내가 저는 일반인인데 제가 보기에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뭐 배 아팠던 건 왜 아팠던 거지? 이거는 이 일은 누가 나온 거지? 아버님이라신 동생이 죽었는데 왜 얘한테 오셨지? 궁금증 풀려고 여기 계시면 그건 말씀은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근데
그 궁금증 풀어서 다시 행복해지지 않으실 거잖아요, 두 분. 내가 처음부터 계속 말했다고, 피디님들한테도. 너는 네가 본 거를 경험하려고 여기 온 거라고. 근데 너는 경험하고도 왔지만, 신청을 했지만 사례자들은 진짜 간절해서 오는 사례자들 수두룩백하다. 그 중에 네가 하나가 혜택이 됐다. 너가 아버지 살리려고 나는 왔다. 네 경험은 네가 궁금한 걸 경험케 하려고 나는 이곳을 열지 않았다. 내 돈 들여가며. 이대로라가 네가 미쳐버리고 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집에서 아까 선생님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한 것처럼 네 인생이 통째로 잘못했다면 네가 말하는 그 악기라는 것한테 잡혀 뭐 너는 벌써 이미 그한테 먹혔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는 반박감이 들 수밖에 없다. 네 정말로 여기 간절해서 구태로 온 거 아니야. 내 알아. 알면서도 나는 오는 거야. 인간 네가 궁금한 거와 어? 내가 간절해서 이 집을 위해서 해주는 거와는 틀리니까 목적이. 너를 다 망치는 일이니까 그만해라. 네. 알았나? 알겠습니다. 어? 아버지, 어? 자, 내가 그랬지. 네가 멍 때릴 때 그 순간 나는 들어간다고. 네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먹히지. 어? 손가락 하나 올리고 있다. 어? 손가락 하나 올리고 있어. 네가 느끼고 싶댔지. 어? 이 고통을 느껴 오늘 하루 종일. 네가 느끼고 싶댔지. 네가 안 뛰고 딱 느끼게 해줄게. 후해라. 어? 왜 칼 꽂게 만드노? 니가 잘못해 해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해라. 나 오늘 구도 안 한다 했지 니한테. 확인 달라는 거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눈 떠! 눈 떠라. 눈 떠라고. 엄마 갑시다. 네. 이제 아들 그만 힘들답니다. 갑시다. 이제 제가 알아줄게. 오늘 남편하고도 많이 풀었잖아. 어? 새끼 불쌍해서 그래 끼고 있지 말고 갑시다. 어?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이제 제가 알아줄게. 예. 어? 이래 있으면 아들이 아파. 갑시다. 후 하고 자 쌤 봐.
손 떨리지, 많이 떨리지. 저 나간다고, 나간다고 그러는 거야. 우. 이거는 그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무당이라는 직업, 무속인이라는 직업이 남들의 어쨌든 축복을 빌어주고 안녕을 기도하는 건데 자꾸 무언가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니요, 힘들진 않아요. 증명하자고 있으면 증명 보여야죠. 증명하자고 저는 선대 때부터 이렇게 제작기를 가면서 증명하라고 신은 있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면 되고 그럼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겠죠. 오히려 어찌 보면은 물론 그 안에 사심을 가지고 온 그 사례자들은 잘못은 되었지만 어찌 보면 그 역할들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나의 역할이지 않나, 우리 강신의 의무이지 않나 생각해요. 왜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무녀라는 사칭으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증명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혹시 다 나가는 건가요? 네, 뭐 어디까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자극적으로 두 분의 인생을 편집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제작진. 맞죠. 사실 촬영은 중요치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아지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아무튼 아까 무당 이제 찾아가지 마시고요. 예, 이제 안 하려고. 그냥 보는 거는 상관없잖아. 저희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타 채널 우리와 같은 채널에서 한번 하고 온 사례자였어요.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른 데는 촬영용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실 원래 힘들었던 사례자들이 더 힘들어진 케이스 제가 지금 많이 본 거예요. 맞아요. 그 힘들어진 사례자로 저희가 또 이거를 또 해결을 하고 이 직업이 옆에서 지켜보면 저희도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반복돼서 반복되게 하시는 게 사실 그 신경이 좀 듣고 싶어요. 아 신경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말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 안에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게 답니다. 돈이 됐든 안 돈 때문에 이 길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그들과 같은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건져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써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은 저를 살려뒀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모든 기운을 그리고 저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뭐 도술이라면 도술 능력이라면 능력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진 않거든요. 제가 뭐가 이뻐서 신명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보고 자라는 게 다 그게 달아가지고 제가요 밑에서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온 것이 어찌 보면 늘 보고 느끼고 오늘 또 한번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느낀 거지만 아 정말 힘들으셨겠다 였지 아 오늘 나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아 정말 너무 많이 힘들으셨겠다 아 오늘 내가 힘들었으니까 저 사례가 잘 되겠지 보다는 아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나갔던 여태까지 스쳐 지났던 사례자들이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잘 되게도록 또 저도 최선을 다해야겠죠.